안녕 얘들아. 나는 다현이라고 해. 구독해줘. 응? 구독 안 하면 잊을 거야. 흥. 안녕하세요. 덕이꼴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요 빈 케이스를 이용해서 재활용해서 인스 보관함, 메모지 보관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거 사실 제가 다이소에서 속옷을 샀어요. 근데 요 케이스가 보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. 그래서 인스 보관함으로 딱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서 이번에는 재활용을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날개 부분을 가위로 잘라주세요. 그리고 안에 종이를 꺼내줍니다. 이러면 벌써 반 정도가 완성이 되었어요. 그리고 다이소에서 마스킹 테이프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샀어요. 요 마스킹 테이프를 여기 맨 위에 붙여주세요. 한 3줄 정도 붙이면 딱 이뻐요. 이쁘죠? 마스킹 테이프. 요게 한 3개에 1,000원 주고 샀어요. 그리고 끝부분은 가위로 잘라줍니다. 그리고 요 안쪽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. 양면 테이프 종이 제거하고 요 안쪽으로 넣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끝! 완성이 되었어요. 자, 저의 스티커들입니다. 각종 스티커들을 꺼내서 요 보관함에 넣어보겠습니다. 인스 보관함, 스티커 보관함, 그리고 메모지 보관함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. 안에 스티커만 빼주세요. 요거는 슈퍼에서 샀어요. 도라에몽 스티커예요. 요것도 넣어주겠습니다. 그리고 집에 있는 스티커, 이거 너무 커가지고 안 들어가서 반으로 잘라주었습니다.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데요. 저는 스티커는 한쪽에다가 다 스티커 보관함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한 개는 메모지 보관함으로 사용하려고 해요. 이거 카카오 프렌즈샵에서 산 메모지인데요. 접착 메모지라고 하나? 요거를 넣어서 저는 따로 보관을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완성이 다 됐어요. 스티커 보관함, 인스 보관함으로 사용해도 되고요. 그리고 이거는 메모지 보관함. 어떤가요? 이쁘죠?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.